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녁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은 밤 9시쯤 그치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5도, 횡성과 평창이 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현재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횡성이 3제곱미터당 42마이크로그램, 원주 문막이 37마이크로그램, 영월이 36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날리는 곳에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의 하나인 건강관리 생체 신호 모니터링에 활용될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하이카디가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주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인 하이카디는 동전 크기로 실시간으로 심전도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릴 수 있고 축적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담당 의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하이카디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 선보여 시장의 반응을 살필 계획입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여주 원주 전철 복선화를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오늘 신년 브리핑을 통해 여주 원주 간 전철 복선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 제조사가 불가피해 개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내 공공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에 힘쓰고 간현 관광지 개발과 캠프롱 부지 내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현안 사업도 마무리도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창의 약속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13일 동안 알펜시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29개 나라 123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스키와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 5개 종목과 빙상 2개 종목으로 나누어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또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엘리트 선수가 된 3명의 참가자가 다시 평창을 찾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홈커밍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지난 15년 동안 드림 프로그램을 주최한 강원도 대신 올해부터는 2018 평창기념재단이 새로운 주관자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의 소재 파악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각 초등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은 최근 취약전 아동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월 의료원이 2년 연속 청렴도가 낮은 지방 의료원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 의료원 청렴도 측정 결과 영월 의료원은 2년 연속 낮음 정도의 청렴도 4등급을 받아 도내 5개 지방 의료원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 의료원은 환자 진료와 조직 문화, 자체 부패 방지 제도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전국적으로도 가장 부패한 의료원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삼척의료원은 청렴 최고 등급인 1등급, 원주의료원은 2등급, 강릉과 속초의료원은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원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과 기관단체들이 시무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백운 아트홀에서 직원 600여 명이 모여 시무식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하늘 정원과 전망대, 민물고기 인공 산란장 등 간현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군 등 각 시군과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횡성 명성교통 노조가 지난달 13일에 열린 기자회견 이후에도 사측과의 2차례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26명의 명성교통 직원들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 11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농어촌 버스 17대 가운데 넉 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은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넉 대의 대체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의과 대학생들이 올해로 40년째 평창을 찾아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실시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이화여대 의대의 연합 동아리인 이울 진료회는 지도교수와 학생 등 120명이 참석해 오는 6일까지 방림면 개촌복지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내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의학과 등 10개 분야의 진료가 진행되고 올해는 복부 초음파와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등 특별검사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영월군이 도로 보수와 주차 단속 등에 투입되는 공무직 직원들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과태료 2,120만 원을 물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곳에 안전과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영월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공무직 195명이 근무해왔습니다. 관련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영월군은 4,800만 원을 들여 전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7일부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 군내 초중고등학생이며 오는 17일부터 6주 동안 볼링 교실, 트램플린,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 교육 등 총 1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청자들은 전화나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